그래, 네 말이 맞지. 어떻게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겠어. 그러니까 항상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 법이고. 스페어 타이어요? 넌 그냥 내 아들 인생에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타이어 같은 거야. 최악이다 진짜. 저를 옆에서 듣고 있는 아들은 정말. 남편과 이혼하고 찬수 혼자 키우면서 난 얘한테 올인했어. 부모가 자식 인생 설계해 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. 앞길 뻥뻥 뚫린 고속도로 인생 만들어주려고 뼈와 살을 갈아 바쳤다고. 그 노력을 니까짓게 뭐라고 폄하를 해? 하긴 부모가 없는 고아가 뭘 알겠냐만. 어머니. 여러모로 우리 집안의 한참 수준 미달이지만 넌 네 분수를 알고 찬수가 너에게 가분한 상대라는 걸 고마워할 줄 안다는 점에서 특히 가산점을 줬어. 내가 백현진을 꼭 집어서 매칭시켜달라고 했다고. 머리 좋고 성장 가능성 있고 며느리로서 순정할 줄 알아서 좋았는데 정말 실망이다, 현진아. 현진아, 대체 왜 넌 자아가 있니? 이거는 와. 찬수 버리고 도망친 대학병원 원장 딸 로펌 회사 딸하고 왜 똑같이 굴어? 여러 말 안 하마. 별 되지도 않는 협박하면서 우리 애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이혼해서 아이는 네가 키우렴. 찬수 앞길 망칠 생각하지 말고. 자기 손주를 포기할 수 있어? 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불량품인 거예요. 손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손주가 아들과 훌륭한 유전자 사이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. 내 아들 핏줄인데 그렇잖아. 그렇게 치면. 현진아, 너는 왜 자아가 있니? 와, 최악의 멘트다. 너는 왜 자아가 있니? 와, 이거 처음 들어봤어. 와. 아, 대박이다. 빨리 벗어나세요. 빨리 나와야지. 무섭다. 나와야지. 널 믿은 내가 등신이다. 이 쪼다 같은 새끼.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. 맞아. 어떻게 네 자식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맞선을 보러 나가? 그러게 왜 우리 엄마한테 협박을 하고 그래? 뭐? 당신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 모르나 본데 그런 걸 꿈쩍했음. 내가 두 번이나 이혼을 했을까? 야, 그러니까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? 얌전하게 튀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으면 당신 지금쯤 변호사가 되었을 거고 난 마음 편하게 아빠가 됐을 거야.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으면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로웠을 거라고. 너 진짜 왜 이러고 사니? 이렇게 사는 게 왜?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더 많거든? 우리 엄마 설계사 여사가 짜놓은 로드맵대로만 살아가면 나 만사 땡큐야. S대 의대를 가라고 해서 갔고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가 됐어. 아파트도 가졌고 그리고 평생 걱정 없는 노후도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 인생을 마다할 이유가 있어? 어디까지나 당신이 경로 이탈을 해서 잘못된 거야.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. 이건 재산이건 위자료건 생각도 하지 마. 당신 이럴 거면 어머니랑 아이랑 선택하라고 했을 때 왜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야? 엄마한텐 다 플랜이 있을 테니까.